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오네요, 오네요. 아이, 그 방송 주인이 방송 기장을 바로 담배 피러 간다고 도주했습니다. 친구를 닮았다고요? 친구 잘생기는 건데. 네? 술이요? 술은 뭐 정도껏 먹었습니다, 지금. 시리야, 니 부른 거 아니다.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형님. 아. 머리 괜찮나? 머리요? 아니, 별로 안 괜찮아요. 아시죠? 두 분 저희 며칠이죠? 한 10년 됐잖아요 우리 만난 지. 10년 가까이 됐지. 10주년 때 우리 뭐예요? 10주년 때? 준비했어요. 제주도 갈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주도요? 아니야, 아니야. 영통 칠성 시장에서 산 거 아니니? 한번. 직사장에서. 아, 칠성 시장 언제 갔다 와요? 지기 사장님. 익기용 존자리라고요? 익기용 존자리라고 각해 주십시오. 익기용 존자리라는. 잠깐만요. 그러면 좋아요. 저희 셋 중 누가 제일 잘생겼습니까? 아, 잘생긴 걸 우리가 솔직히 형 꼴찌니까 빨리 먹어요. 아, 있어봐요. 아,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지. 1번, 2번, 3번 해서 누가 제일 못생겼다. 제일 못생겼다. 형이요. 막상막하네요. 누가 1번인데요? 1번 3번이면 막상막하네. 2번 있고 1번 1번 3번 3번 2번 1번이 압도적이구만. 1번 이순 2번 3번 가슴 아프죠? 1번 속쓰리죠? 한잔해요. 아, 그만해 주세요. 인생이 뭐 그런. 그만해 주십시오. 속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속쓰리니까 한잔하라고. 너무하시나 진짜. 좀 근데 좀 그렇다. 너무하시다. 누가 봐도 일단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제일 못생긴 건 저는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니에요. 진짜 저는 진짜 진심으로 어그로 끌어요. 저는 아니니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얘기를 꺼내가지고 어그로만 엄청 끌리고. 오늘 진지하게 안경 벗고 그럼 한번 가. 안경 벗어도 내가 잘생겼어요 이거. 새끼야. 형 눈 없잖아요. 안경 벗고 안 맡겨. 안경 벗고 안 맡겨. 야, 안경 벗고 일로 와봐. 내가 좀 낫지? 아니 벗으니까 네. 형이 좀 못생겼네요. 뭐라카나 씨. 1번이 더 잘생겼다고요? 1번이 더 잘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번이 이만큼 많은데 누가 제일 못생겼다? 이성근 형이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네요. 익기 사연이 얼마 전에 3차전에서 클락션 올렸던 트라고라고 하시는데요. 기억나지? 기억나요? 지금 연기하는 거 연기하는 경부 거. 경부 나는 하행 이분은 상행. 확실합니까? 어디쯤이에요? 내가 울산 가고 있었어요. 경부 한 영천 경주쯤. 맞을걸요? 그러니까 울산 말고 봤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봤다니까. 그 어디? 고속도로. 고속도로 어디쯤? 지금 넘겨지는 거 아니야? 한 78km 지점쯤. 준행아. 준행 안녕하십니까? 여친 있는 이끼 시성? 여친은요. 여친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근데 제가 졌어요. 아 맞다. 우리 또 신이끼 씨가 올 10월에 결혼하는데 참고로 제가 사회를 보게 됐어요. 몰랐어요? 김진동 씨 요새 여자 정신 팔려갖고 아는 게 뭐 하나도 없나? 아무것도 몰라? 10월 31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나? 와, 야 니는 형이 결혼을 언제 하는지도 모르면 솔직히 좀 그렇잖아. 내 결혼 언제 했는지 기억나나?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몇 달?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 이 새끼 이혼 관심이야. 근데 이혼 언제? 공방이 감사합니다. 이혼 발냄새 이빨이네. 염통 박살나지. 정확하게 얘기해줘. 저 오해받고 싶지 않아요. 냉장고에 발냄새 이빨이라고요? 아니 그 냉장고가 1층에 있는 업성 냉장고, 업성 냉장고 제가 끊었다가 오늘 켜가지고 곰팽 냄새가 나는 거죠. 아, 독하네. 네. 그럼 저 너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안 그래도 생긴 것도 그런데 냉장고에 뭐 발냄새까지 난다 그러면 저 막 진짜 잘하죠. 김진웅 잘생겨서 같이. 근데 저는 진짜 솔직히 방송 어그로 그런 게 아니고 새소리입니다. 비명소리 아니에요. 방송 어그로가 아니고 저는 진짜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지만 이거보단 잘생겼어요. 정말. 이거라뇨? 이거보단 잘생겼어요.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도 있어요. 전화하세요. 저도 엄마 있어요. 네, 엄마한테 전화할게요. 그래. 우리 엄마 나이 더 많아요. 하지 마요. 엄마도요. 하지 마요. 휴게? 뭐해요? 아 참나. 답답한 양반이네. 응? 빵 먹을래? 아니.
먹어 이거. 너 이 호불호 빵이 왜? 뭐 아니야? 빵? 뭔데요? 오래됐다 칸다. 오래된 걸 왜? 이모라고? 몰라 나한테 먹으라 카드.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어디 모텔에서 받아온 것 같아요. 모텔에서 빵도 줘요? 조식이라고 주지 않나? 난 잘 모르겠네. 그 마키 형이 모텔 갔다 왔다. 모텔 오 갔다 왔어. 형 모텔 갔다 왔다니 오늘? 네? 오늘? 네. 어. 모텔 왜? 숙박 없잖아. 숙박 없어. 응. MT. 가서 999번 틀었다니요. 아 그래 그렇다고. 어? 대우게 뭐? 갓파가 뭐지? 예? 갓파가 뭔데요? 갓파는 그 캐릭터가 있어요. 머리 잘못했네. 아. 이번에 한 거 아니야? 이번에 한 거 아니지? 빠마 했잖아요. 난 GM이 웃는데요. 알고 있네. 알고 있네. 난 모르는데. 내가 귀엽다 했는데. 요게? 내 요게라고? 형수 이거 방송 끝나고 바로 익기 형이 전화할 거예요. 안 할 건데? 응. 안 할 거예요? 왜? 내가 왜? 지금 바로 하면 좀 그렇잖아. 전화하면 뭐 내 뭐 잘못했나? 그러니까 전화도 없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지. 거지. 아 그러니까 괜찮다. 내 내 폰 내 위치 추적 다 된다. 아니지. 어? 그런 사이예요? 젤리로 뭐 나는 안 보는데 보는 거 같더라고. 니 너무 빨리 달리지 마. 아, 네. 그래갖고 그럼 속도도 나오는 거야? 속도가 나오더라고. 영목은 내가 갑자기 어디 가서 니가 죽으면 안 되잖아. 아. 뭐 이제 이런 걸로 죽는 것도 나오는 거야. 속도, 배터리 잔량, 수면 상태 다 나옵니다. 내 캠핑 있는 것까지 알던데요. 그러니까 내가 집이 아닌 곳에서 하룻밤 있었으니까 이제 캠핑 표시가 딱 그대요. 이거 신기하더라. 얼마 전에 휴대폰 만졌는지. 나는 이런 거 모르거든. 난 안 해봤어요. 이걸. 같이 해야지. 끝나고 안 하고 싶은데요. 저도 구속 받을래요? 구속은 조금 있어요. 구속 할래요? 뭐랄까 저거 있잖아요. 관심? 아, 관심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커요. 그런 거 말고 학대 당하고 싶어. 학대? 아니 막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약간 없잖아. 좀 그것도 있고 좀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 하지? 그거 뭐 막 이렇게 막 집착. 아, 집착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말을 못하게 학대를. 너무 프리하잖아요 저는 지금. 너무 프리해요. 피깽님 오토바이 타십니까? 오토바이 타요. 어? 이거 저거네. 자 이제 저 뭡니까? 안 피곤합니다. 진동이 안 피곤해요. 술을 많이 마셔서 그래요. 아까부터 막 앉아가 대낮부터 앉아가 맥주를 몇 캔 마시고 지금 소주를 한 26병 마시고 지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소주 26병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취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막 피곤하고 그런 인간은 아니면 피곤합니까? 모르겠어요. 피곤할 리가 없잖아. 하레이 데이비슨 48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마레이 쪽으로 가시 말이죠. 아 근데 아론급 가면은 사기통 들어가요? 아론 우리 그러니까 야 엔진의 크기는 남자가 타는 거는 엔진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 근데 내가 형 분노의 질주 안 봤죠? 분노의 질주랑 다르다니까. 분노의 질주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좋아해. 어? 저도 원래 알차 탔었어요. 형 봤죠 분노의 질주? 엔진의 크기가 어떤 분노의 질주 그 몇 기통이니 3, 3 보면 공랭식이니 순행식이니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남자들은 그 그냥 심장이 어떤 거냐 달리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이게 막 그런 게 아니야. 네. 소울. 내가 메시지를 타더라도 그냥 메시지 타지 그럼. 네? 한 몸이 돼서 이렇게 달릴 수 있다면 그것이 힙합이지. 갑자기 힙합이라고요? 리트컵 이런 걸 타더라도 이게 마음이가 안 맞으면 그냥 그 영혼이 없는 것이고. 근데 나는 거기서 그 소울을 마레이 데이비슨에서 찾았다는 거지. 아 이것이라면 나도 다시 한번 저거를 저 이륜차를 한번 타볼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일단은 저는 바이크를 살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조그만 거 베스파나 이런 거 하나 이제 좀 저 그런 거 하나 사가지고 면허 당연히 따고요. 그렇게 해서 또 저 바이크도 좀 타보려고 합니다. 저 옛날에 저 엑시브 125cc 탔었거든요. 아 진짜 뻥 안 치고. 21세기 오토바이 진짜 알죠? 알죠? 아, 네. 들어봤죠? 거기서 제가 그 엑시브 125cc 파란 카우를 120만원 주고 샀었거든요. 그리고 한 달 타고 엄마한테 걸려가지고 당연히 걸리지. 한 달 타고 이제 했는데 한 달 동안 제가 자빠지고 저기 학교 선배가 기어 저거 있잖아요. 발로 밟아가 그 막 밟아가 뿌르고 이렇게 해갖고 막 와 선배인데 진짜 뭐 어떻게 그 안 되고 그래갖고 80만원 뭐 잘 받았네 그거. 그래갖고 해갖고 80만원 제가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한테 한 네 번째로 아 이렇게 맞다가 내가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 맞았으니 그래도 이 정도 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맞다가 내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저 그래가지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저도 라이더 했습니다. 라이더라고.